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배우름 흘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2년 6월 18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손 지역에서 IED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가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IED 공격을 통하여 친러 인물을 암살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국경으로 진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서의 물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를 건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철도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러시아군도 철도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지금 남동쪽에서 슬로반스크를 향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만 확인된 진격은 없었습니다. 전투는 E40 고속도로 따라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곳곳에서 포격전만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군은 스베르도네츠크에 대한 지상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6월 18일 도시의 남동부 교외에서 약간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 남부 외곽 도시 메톨킨을 공격하면서 이득을 얻어냈습니다. 러시아군은 아조트 화학 공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면서 시베르스키 도네츠강 유역으로 진격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리시찬스크 고속도로를 따라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해 지상 공세 및 포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곳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러시아군은 T-130이 고속도로를 따라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차단하려는 계획을 계속 짜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곳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모든 지역이 또 소강 상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국지전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